야생 멧돼지는 농사를 망칠 뿐 아니라 아프리카 돼지 열병까지 옮길 수 있어서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요. 국내 연구진이 만든 포획틀이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. 취재의 김건엽 기자입니다. 영주의 한 과수원에 내려온 멧돼지 다섯 마리가 포획틀에 갇혔습니다. 빠져나갈 곳을 찾느라 어쩔 줄 몰라합니다. 다른 곳에서는 여섯 마리가 한꺼번에 잡혔습니다. 이 포획틀은 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멧돼지를 잡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겁니다. 멧돼지가 자주 다니는 통로에 먹이를 놓아 계속 찾아오도록 길을 들인 뒤 포획틀을 설치해 잡는 방식입니다. 야간에 또 비가 올 경우 포획 효율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사회성이 강한 동물이기 때문에 포획을 할 경우에는 무리를 통해서 포획을 할 수 있도록 연속적인 유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 트랩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. 농촌진흥청은 멧돼지 피해가 잦은 곳을 중심으로 올 상반기까지 포획틀 450개를 보급했고 내년까지 1,500여 개를 추가로 보급할 예정입니다. 20년 전 1제곱킬로미터당 1.1마리였던 멧돼지 밀도는 5.5마리로 5배 증가했습니다. 그동안 사냥 중심의 포획 방법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반증인데 새 포획틀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.